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8의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2번.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측정한다. 3번. 종업원의 근무 성적을 산출하여 승진에 반영한다. 4번.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의 근무 성적을 산출하여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인사 고과하고 관련되는 내용으로 인사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가와 관련 있는 개정 과목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산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을 말한다. 자, 채권이 지금 밑줄 친 가가 됩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채권은요,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는 다 자산 개정 과목인데, 이 중에서 채권 개정 과목으로만 나열된 걸 찾으면 되거든요. 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은 선급금만 채권이고, 비품이 재화입니다. 3번은 미수금 채권, 상품이 재화입니다. 4번, 상품 제품 다 재화입니다. 네, 정답,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기말 결산 시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손익 계정은요, 결산 시 수익과 비용을 마감 후그 차액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따라서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아닌 계정 과목을 고르시면 되겠는데,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항목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비용. 급여, 광고 선전비,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2번, 자산. 보통예금, 선수금, 외상매출금.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3번, 부채. 당기차익금, 지급보험, 미지급비용. 3번,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 수익. 이자수익, 선수수익, 수수료 수익.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5번.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중 영업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형태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이 자산이 유형 자산입니다. 보기 가나 다라에서 유형 자산을 찾아보겠습니다. 갑은 상품 운반용 트럭. 자, 계정 과목 이름 차량 운반구. 유형 자산 맞죠? 납은 판매용 컴퓨터.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온 컴퓨터이므로 상품입니다. 자, 이거 재고 자산입니다. 투자 목적용 건물, 투자 부동산입니다.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죠. 라번, 사무실용 책상, 비품입니다. 유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라도 유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정답, 가라 되어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오른 것. 토지를 7천만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인 취득세 200만 원과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이 취득세는 토지로 회계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토지 7,200만 원.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것은 당좌예금 7,200만 원.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토지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은 단기 외상 매출금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단기 외 외상으로 판매한 외상 매출금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기초 잔액 플러스 단기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단기 외상 매출액 중 회수액. 단기 외상 매출금 회수액. 자, 그 다음에 애누리 대손 환입. 자, 이렇게 빼면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됩니다. 이 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이월돼서 넘어온 기초 잔액 플러스 단기에 외상으로 판매한 거에서 빼기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 그리고 물건 판 거 깎아준 거 애누리, 그 다음에 거래처 파손으로 받을 수 없게 된 거 대손. 자, 물건을 팔았는데 반품돼서 들어온 거 하나 둘 셋 네 개 빼고 나면 그게 기말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는 A이므로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여기 숫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회수된 건 이 금액이고, 애누리, 여기, 대손, 그 다음에 환입. 자,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손익 계산서의 구성 항목은? 가로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이거 뭐예요? 매출원가죠? 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산출하는 산식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 플러스 매입시에 발생되는 재비용. 자, 운임 더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품한 거, 매입한출. 그 다음에 애누리 받은 거 물건의 하자로, 그 다음에 약정에 따라서 빨리 갚아서 할인받은 거 매입 할인 빼는 거죠. 운임은 더하고 매입시 발생되는 재비용은 더하고 반품, 애누리, 할인은 빼는 겁니다. 따라서 1, 2, 3번은 맞고요. 예, 4번 틀렸습니다. 4번에 매출이 갑자기 나오고 난리네요. 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개인 기업에서 납부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건물 취득 시 취득한 취득세.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취득세는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다. 2번,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을 취득하고 나서 발생되는 세금이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지 않으므로 차량 운반구가 아니라 세금과 공과입니다. 3번, 사업주 개인 소유 건물의 재산세. 사업주 개인 소유의 건물의 재산세를 회사 돈으로 냈다면 사업주 개인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것이므로 인출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4번,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예수금이죠. 네, 정답 2번 틀렸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예지상사의 당기차익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자료를 잘 보십시오. 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기차익금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죠. 자산, 현금, 받으러움, 미수금이죠. 이게 자산입니다. 이 세 개를 더해보세요. 그 세 개가 얼마 나오냐면 900만원 나와요. 자, 그리고 빼기 이제 부채가 되는 거고, 이게 부채죠. 그 결과 자본금, 자본입니다. 500만원. 자, 부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과 당기차익금이고, 지금 당기차익금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채는 얼마가 돼야지 500이 맞게 되냐면 400만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지급금이 180만원이니까 당기차익금이 얼마가 돼야지 400이 되겠어요? 220이 돼야 되겠죠. 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영준 상사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금의 추가 출자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자료를 제외한 자본금과 관련된 거래는 일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그러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생각나면 됩니다. 기초자본금 플러스 총수익은 더하고 그 다음에 총비용은 빼죠. 물어보는 게 추가 출자액을 물어봤으므로 추가 출자액이 있다면 추가 출자액을 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말자본, 기말자본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숫자를 대입을 해요. 이렇게 숫자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 출자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됩니다. 3번,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판매용 자동차 한 대, 이거 상품입니다. 영업용 자동차 한 대, 이거 차량 운반구입니다. 를 구입하고 대금은 두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두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상품은 외상 매입금이고 상품이 아닌 것은 뭘로 하기로 했어요? 예, 미지급금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돼요?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나오네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나오고 있죠?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나오면 현금이 무슨 상태다? 과잉 상태다.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나오면 현금이 부족한 상태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지금 현금이
과잉 상태라면 금고에 있는 현금이 더 많은 거죠. 장부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써가지고 금고하고 맞춰주고, 그 차변에 현금 써가지고요. 금고하고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즉 차변에 현금이라고 만 원을 장부에다가 써주게 되면 이제 금고하고 일치가 된다는 말이죠. 현금 과부족 계정은 부족 시의 차변, 과잉 시의 대변입니다. 그 조금 더 암기를 해주십시오. 네, 정답은 그래서 많다라고 되어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2015년 4월 6일 다음 두 개의 거래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로 옳지 않는 것은? 네,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비품 취득원가 9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짜리를 50만원에 현금을 받고 매각하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부금액을 보면 90에서 30을 빼니까 60만원짜리입니다. 이 60만원짜리를 50을 받고 팔았으니까 손해가 발생했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손실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자산을 팔았으니까 유형자산이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외상으로 취득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입니다. 외상은 부채죠? 미지급금. 따라서 결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유동부채 증가했고요. 유형자산의 감소했습니다. 투자자산의 증가됐고 수익의 발생이 틀렸네요. 수익의 발생이 아니라 비용의 발생입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